네, 안녕하세요. 제19회 서울국제환경영화제의 에코프렌즈 장현성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여러분, 6월 2일부터 19회, 제19회 서울국제환경영화제가 시작이 되는데요. 이 상영작 중 제가 특별히 꼭 한 편 딱 집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. 아, 제가 추천하는 작품은 애니멀이라는 작품입니다. 애니멀. 이번 영화제의 이 개막작이기도 하죠. 프랑스 출신의 감독이자 작가 그리고 환경운동가인 시릴 디옹 감독의 2016년 굉장히 유명한 상이죠. 이 프랑스의 세자르 최고 다큐멘터리 작품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. 이 애니멀은 16살 소녀 벨라 그리고 소년 리플란과 함께 세계를 가로지르며 이 여섯 번째 대멸종에 이르는 우리의 현실을 알아보는 영화입니다. 영화를 통해서 밝은 미래를 꿈꿔야 할 어린 세대가 이 기후변화와 오염으로 인해서 이 생존의 위기에 처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그런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 작품입니다. 이 시릴 디옹 감독의 애니멀 여러분들 꼭 만나보시길 추천드립니다.